자, 그래서 지우 프로그가 뭐든가요? 개구리.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보는 중이다. 개구리를 과학실험실에서. 오케이, 여기에 지금 1, 2, 3, 4의 공통점은 뭐예요?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집어넣으라는 건 전부 다 무슨 시들이에요? 어, 어떤 씨입니까? 씨의 뜻이 뭐예요? 안따죠. 예, 예, 어머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그러시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요일날 한번 보강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락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런 문제는 내가 칼질하라고 그러는데요.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그러죠. 우리는 복도에서 떠들고 있지 않았단데요.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가 제일 먼저 보이는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냐 하면 어디가 보이네요. 그 다음엔 하다시 덩어리죠. 떠들고 있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복도에서 떠들고 있지 않았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 weren't chatting. Chatting 어떻게 써요? C-H-A-T-T-I-N-G. We weren't chatting in the hall. 됐습니까? Chat의 뜻이 뭐예요? Chat. 떠들다. 떠들다. 수다 떨다. 뭐 같은 뜻인데요? 수 떠들다. 수다 떨다. 다 무슨 시예요?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니까? 이거는 언제 무슨 형이고? 과거 진행형이고 무슨 문이에요? 부정문. 부정문이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라는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we는 원래 are랑 사용되는데 과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are의 과거형이 were 가갖고 were not 줄여서 weren't가 된다. chatting은 t를 한 번 더 써야 된다. 그 다음 계속해서 exercise의 뜻은 운동하다인데 이 다짜 떼버리고 다른 뜻으로 바꾸는 모양이네요. 자, 그럼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누가? 그거. 어디서? 체육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하다시 덩어리네요. 그러면 이건 그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언제 무슨 형이야? 현재 진행형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He is exercising at the gym. 그래서 exercising 어떻게 쓰면 된다? ex E로 끝나는 경우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E이기 때문에 E를 빼고 ING 한다. At the gym은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e is exercising이 누가다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올리비아가 어젯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draw의 뜻은? 그리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인데 그러면 이제 끊을게요. 보겠습니다. 누가? 올리비아가 언제? 무엇을? 오케이. 아, 이게 한 덩어리입니까? 무엇을이니까 한 토막이죠. 무엇을. 그 다음에 그리고 있었다는 얘가 그리다니까 하다시 덩어리고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언제 무슨 형입니까? 과거시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Olivia was drawing a picture last night. 오케이. Drawing은 그냥 아무 규칙도 적용되지 않고 기본 규칙인 ing만 붙이면 된다. Olivia was drawing. What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오케이. 몽땅 다 틀렸네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응? 이게 언제 배우게 될 거냐면요.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교과서 2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진행형 시제. 1과에서는 뭐 그냥 뭐뭐 한다.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뭐뭐 한다. 그래서 1과에서는 챕터 1에서 배웠던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요거 세 가지 배울 거예요. 2과에서는 뭐뭐 하는 중이다. 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이런 거 배웁니다. 자, 난리 났네요. 싹 다 틀렸네.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형태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러면 We help our classmate David는 무슨 뜻이고 무슨 시제야?
데이비드로. 도와줬다입니까? 어, 예. 아. 이거 뭐 들어있는 거야? 두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일반 동사에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니까 도와줬다가 어울려요? 도와준다가 어울려요? 도와준다가 어울리죠. 우리는 반 친구 데이비드를 도와준다. 안만 길어봤자 아, 여기에 주격인 he를 쓰면 돼요? 이거 무슨 격이 와야 될 자리예요? Him. We help him. 이죠 어쨌든 어떤 남자를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과거 진행형을 만들란 얘기는 우리말 해석으로 어떤 의미가 되도록 만들란 얘기야? 도와줬었다. 도와줬었다야? 어, 단순 과거야? 우리가 도와줬었다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우리가 도와줬었다. We helped. 과거 진행형이니까. 우리 도와주는 중이었다. 그렇죠. 우리는 도와주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거 만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We were helping our classmate David. 도와주다를 도와주는 중인으로 만들려면 하다시 ing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go to the supermarket 있는데 I go to the supermarket의 뜻은 I go to a supermarket의 뜻은 간다 슈퍼마켓 난 슈퍼마켓으로 간다 이거는 무슨 시제라 해요 이런 걸 보고는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하다시가 들어있는 두가 두나 더즈가 있으면 현재 시제라 했고 디드가 들어가면 단순 과거 시제라 그랬는데 여기는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을 만들라 했으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간다를 뭐로 바꾸란 말이야? 우리말 뜻은 가는 중이 아니다 그렇죠 나는 가는 중이 아니다 하란 얘기죠 그럼 나는 가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I am not going to a supermarket I do not go는 안 간다라는 현재 시제의 부정형이지 진행형 시제의 부정형 진행형 하면 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이란 ing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Jake stayed at home은 무슨 뜻이에요? Jake는 머물렀다 집에 Jake는 집에 머물렀다 이런 시제를 보고는 뭐라면서 배웠어요? 과거 단순 과거 시제 여기 속에 did가 들어있죠 근데 과거 진행형의 의문문 아따 복잡하네 과거 진행형의 의문문은 제이크가 머물렀었다 라는 뜻을 우리말 해석 뭐로 바꾸란 말이야? 머물렀었니? 그렇죠 제이크가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니? 를 만들란 얘기죠 제이크가 집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니? 하고 싶으면 Was Jake stay at home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 중에 하나 또 틀렸죠 아 stay Was Jake stay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니라며 어? 얘 stay 써놓으면 만약에 여기다가 stay 써놓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야 이게 비동사야 하다시야 응? 얘를 하다시 아닌 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얘가 있을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시험 쳐야 될 것 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라. 이런 그림을 보고 A가 뭐라고 물어봐요? Is he taking a 읽어보세요. Taking 읽어보세요 아 talking이네 Is it talking on the phone? 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니? 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무슨 시제라고 배우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니까 뭐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어요 말하는 중이니 그는 말하고 있는 중이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니 전화로 그럼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했는데 이런 그림이니까 뭐라고 그러면 되겠다? Yes, he is. Yes, he is talking on the phone. Yes, he is talking on the phone.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보고 뭐라고 묻고 있어요? Are they playing outside?
Were they playing outside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밖에 배드민턴을 치는 중이 언니 밖에서 그렇죠. 그들은 밖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는 중이었었니? 였는데 이 그림 봤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they were. Yes, they were playing badminton outside. 됐습니까? 그래서 진행형 파트는 맞은 게 없네요. 거의 한 문제 맞았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이제는 무슨 시제 할 차례다?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여기서 배웠는데요. 뭐 어떤 방법과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Will. 오케이. 양념씨 will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Going to.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죠. 둘 다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시간의 화살표 속에서 화살 속에서 현재가 있으면 여기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공통점인데 약간 느낌은 다릅니다. 둘 중에 뭐가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래요?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건 will하고 be going to 중에 be going to.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가 계획된 미래를 표현하는 그래서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고요. will은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will 무슨 시예요? 양념시. 양념시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 그렇죠. 원래 형태 심지어 be 동사까지도 will am, will is, will are 이런 거 안 되고 will be가 돼야 되고 be going to도 똑같이 여기도 하다시의 원래 형태가 와야 된다. 그리고 be going to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잠깐만 채점 금방 하고요. I want some candy,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donut, I want some chocolate, dinosaur, donut. Some kitty want ice cream, candy, chocolate. Okay, 그래서 단어에서 세 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도 세 개를 틀렸네요. 공부하고 고쳐주세요. 오늘 스펠링 어려웠나봐요. 만난 적 있잖아, 그치? 읽어보세요. B, 덜? 뭐라고? B.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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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였더라? 하도 기억 안 나죠, 그쵸, 역시. 아, 극장. 예, 읽어보세요. I'm going to go far. Fishing. 아, 아이고, 선생님 잘못 썼네. 이거 fishing 잘못 써놓고 읽어보래. 예? 그 선생님이 써준 거 보니까 예. 그 좀비 이렇게 문제 이거 출제할 때 여기 편선이 히스토리가 좋고 티가 안 붙인 거 같던데. 굿나. 오, 땡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m going to go fishing. I'm going to go fishing. 그 다음 밑에 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갈 계획이다. 낚시를. 난 낚시하러 갈 계획이다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극장에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 미래 시제고. 이건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잘 봐야 되겠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해 볼까요? 1번. I will check the emails. I will check the email soon. 예, 뜻은 뭐고? 나는 확인할 것이다. 곧 그 이메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check이 아니고 will check 해야 되는 이유는? 오케이.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 언제? 그랬더니 곧 이러고 있죠. 그럼 soon이란 말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당연히 미래죠. 곧 할 것이다지. 곧 했었다. 곧 하는 중이다. 이런 말 하진 않죠. 곧 잠시 후에 할 것이다. 계획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죠. 뭐뭐 할 테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We are going to visit our hometown. 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갈 계획이다. 우리의 고향에. 오케이. visit의 뜻이 뭐예요? 방문하다. 그러니까 물론 갈 계획이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석은 뭐?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할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visit. visit 할 예정이다. 오케이.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입니까? what이지. 무엇을 방문할 계획이다? 우리들의 고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ey will go on a vacation next week. They will go on a vacation next week. 뜻은? 그들이 휴가를 갈 것이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휴가 갈 것이다. Next wee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근데 이게 또 여기에 있죠. 그래서 무슨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양념 시 뒤에는 를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will going 이딴 게 어딨냐. will goes 이런 것도 안 되고 will went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She isn't going to climb the mountain. 의 뜻은? 그는 그녀겠지? 아 근데 그녀는 산을 오르지 않을 계획이다. 그녀는 산을 등산하지 않을 계획이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하나 틀리셨나요? 왜 틀렸나요? 뭐뭐 할 것이다. Be going to. 그러니까 아 going 보이니까 아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going 그래서 going인가요? 오케이. be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그 불규칙동사 시험 한 번 더 칠 수도 있습니다. 짬짬이 봐두세요. 안녕히 가세요.